유가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재를 입을 만한 업종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유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운전하시겠지만 유가가 급락했다, 때로 하락했다 하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실은 상당히 둔감하고요. 뒤집어서 보면 유가가 상승했을 때는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정유 3사, 정유 4사가 유가 관련돼서 즉 유가가 하락할 때는 그만큼 이익을 본인이 향유하고 그리고 유가가 오를 때는 그만큼 손실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잠깐 좀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가가 상승했다는 전제를 보면요. 그만큼 뭐 WTI나 두바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유가가 소위 그 배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게 한달 때는 두달 걸리기 때문에 두달 오는 사이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정유 3사의 평가익, 즉 잠재적인 평가익은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일단 논리적인 부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유가가 소폭이나마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기계적으로 지난 2분기보다 실적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화면을 보시면서 유가에 대한 방향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유가에 대한 방향, 뭐 과거 2017년 이전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그전에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전일에는 유가가 50달러 배럴당 넘었고요.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 가운데서는 약 49.48달러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시장의 참여자가 보는 것은 뭐냐면 2017년 6월 달에 배럴당 42달러였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유가가 49달러라면 이런 관점으로 보면 유가 3사, 즉 정유 3사의 어떤 3분기 실적이 기계적으로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일단 논리적인 부분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자 그럼 유가가 과연 얼마나 오를 것인가 그런 판단인데요. 최근 들어 유가에 대한 판단이 예상보다 랜덤워크이기 때문에 지난 7월 달에도 골드만삭스에서는 유가가 40달러보다 하락할 것입니다 이런 코멘트 했는데 그 이후에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유가에 대한 방향성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들러보면 유가가 현재까지는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건설업종이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16년 6월 달 기준으로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42달러에서 49달러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으로만 본다면 중동이 그만큼 돈이 뭐 단기간에 돈이 많아졌고 그렇다면 결국 오일머니가 많아져서 중동이 결국 조선이나 건설 이런 쪽으로 수주할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요. 다만 그런 기대감들이 과거에도 유가가 상승할 때마다 건설업종의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게 단기간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팩트인데요. 자, 유가가 하락할 때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유가가 하락하면 정유업종, 그리고 화학업종, 건설업종 등이 기계적으로 하락했던 것이 과거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유가가 하락할 때마다 정유 3사가 예상보다 비탄력적인데, 현재까지 트렌드를 본다면 정유 3사의 주가가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렇다면 종목별 가운데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현재 2천원의 상승을 좀 보이겠고요. SOEL이 보합, 그리고 GS가 플러스 200원대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정유 3사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가와 정유 3사의 주가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교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자, 보시긴 좀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이 WTI의 어떤 최근의 트렌드 모습을 있고요. GS, SOL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세 종목의 주가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가가 오늘 소폭이나 하락했기 때문에 이 유가에 대한 모습인데요. 2017년 8월 중순에 유가가 좀 상승했습니다만 정유 3사 어떻게 보면 19만 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SK이노베이션인데요. SK이노베이션은 유가의 상승과 전혀 둔감하게 움직이고 약 19만 원 밴드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겠고요. 또한 종목 가운데서 6만 5,600원 즉 GS 모습들도 유가가 좀 상승할 때마다 이게 GS가 이것을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SOL 같은 경우에도 12만 원대 모습인데요. 정리하면 유가의 최근 들어 상승에 따라서 정유 3사의 모습들이 좀 탄력적이지 않다, 즉 비탄력적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 차트로서 설명은 좀 어렵겠지만 정리하면 유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정유 3사의 주가는 예상보다 탄력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